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마음대로 따도 된다. 그래서 남의 거 그냥 갖다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서리한다 그래가지고 복숭아밭에 들어가지고 복숭아 따오고 뭐 오이 따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이 성경 본문하고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요즘도 그런 신문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휴가 간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고추밭에 들어가서 고추 따오고 상추 따오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한탄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문화 안에서도 그 고추밭이나 상추밭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조금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큰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장난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의 문화와 지금 저희의 문화는 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게 된다면 먹게 놔두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도 한번더 말씀해 나오는데요. 곡식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건 가난한 자들의 먹이다. 우리가 추수를 하다가 좀 곡식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식당 같은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관 같은 것도 없고요. 또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것을 갖고 다니기 어렵죠. 먼길 가다가 마침 음식을 준비 못했을 때, 음식이 떨어졌을 때, 또 마땅히 먹을 것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지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니까요,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거 이제 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따서 이 손으로 타작을 해서 먹었다. 그때 당시에도 문화가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모든 것을 함께 응답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뭐 목회자라고 해도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개인과 또 가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들이나 진행되는 것은 본인 아니면 그 겪는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돕게 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선교 현장을 세우게 하고 세워가는 중요한 응답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먼저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공간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경제입니다. 공산주의처럼 한 사람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나눠가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돕고 세워가는 복음적 복지, 하나님 나라의 복지,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부분이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요.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의 배경,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날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이 은혜를 알고도 다른 것에 빠져서 계속해서 놓치는 분들 계십니다. 단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 감사를 주셔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부족한 성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결국 세상 것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또 마음의 병이 생기면 집착이 생겨서요. 자기에게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막 어떻게든지 내가 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더 붙잡히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로 다른 거에 집착을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포도원에서 그 현장에서 포도는 먹지만 그릇에 담아서 나오지 마라. 또그 이삭을 주워서 또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낫을 내서 본격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예전 영화에 명대사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배려를 계속해주면 이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고요. 사람은 주변의 이웃의 도움을 받다 보면 자기를 안 도와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어디서 받냐?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예, 사단이요. 반대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잘 도와주다가 한번안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사람이 원수되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되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저희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되지, 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거저 주는 사람이 되지, 사람들에게 도움 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보호자로, 또 동역자로, 또 교회의 식주인으로 하나님을 축복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요한 삶의 계획을 두시고 어려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겠지요.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겠지요. 또 하나님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증인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인으로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영적인 여유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함께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는 증인으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포도밭 주인 같은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곡식밭의 주인과 같은 그런 여유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되 기도하는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들을 통해서 21세기의 어려움 속에 특별히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는 복된 교회, 복된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